안녕하세요, 송 실장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존버해라, 아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지금 사는 게 싼 거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 영상을 만드는 게 맞는 건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PC 구매가 급한 분들을 위해 2022년에 두 번째 조립 PC 종합 추천 견적을 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여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격별, 성능별로 가장 좋다는 부품들을 조합하여 네 가지의 조립 PC 추천 견적을 추천해드리고 게임 성능 검증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영상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상세 설명란에 있는 타임라인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일단 오늘 준비한 네 가지의 PC를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쿼드코어 8스레드 최대 클럭 4.3GHz로 동작하는 인텔 12세대 최고의 가성비 CPU입니다. 출시 초 10만원대 가격에서는 볼 수 없었던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가성비 CPU로 등극!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며 시장에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종합 PC 견적을 위해 재고를 확보했고요. 확보한 재고는 벌크 제품이지만 정품 쿨러가 번들로 제공되고 AS도 1년 지원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CPU를 1년 동안 고장 없이 사용했다면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고장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12100F의 TDP는 58W로 발열도 낮아 이번에 새로 바뀐 인텔 정품 쿨러 인텔 라미나르 RM1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LED가 나오지 않기에 혹시나 LED가 나오는 이쁜 디자인의 CPU 쿨러를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옵션 창에서 CPU 쿨러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메인보드 하면 ASUS죠. 품질이 가장 좋고 불량률도 낮아 인기가 가장 많고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첫 번째 추천 견적의 경우 높은 하드웨어 스펙이 아니고 오버클럭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ASUS의 인텔 12세대를 지원하는 제품들 중 보급형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인텔 코어 i3-12100F와 ASUS 프라임 H610MK D4로 구성한 현 시스템에서는 3200MHz의 메모리 클럭을 지원할 수 있어 삼성전자 DDR4 3208GB를 2채널로 구성, 총 16GB로 메모리 구성을 하였습니다. 16GB 정도는 되어야 게임이나 간단한 작업 시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테스트해드렸듯이 RTX 3050으로 QHD 해상도에서도 게이밍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드렸는데요. RTX 3050 출시 전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사용되던 GTX 1660 슈퍼의 대체 제품으로서 더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RTX 3050이 얼마나 좋은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영상을 안 본 분들이 계실 테니 이 시스템의 실성능을 잠시 후 테스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PM9A1과 SK골드 P31과 어떤 제품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제품은 SK골드 P31 500GB입니다. PCIe 3.0 지원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PCIe 4.0 지원 제품과 크게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없고 병행 수입 제품이 아니라 대리점 정품으로 AS 기간도 5년이나 보증되기 때문이죠. 케이스는 전면 120mm RGB 펜쿨러 3개, 후면 120mm RGB 펜쿨러 1개, 상단 펜쿨러 2개 등 총 6개의 펜쿨러가 기본 장착된 이 쿨링 성능 좋은 가성비 케이스 잘만 i3 네오입니다. 사이드 패널이 스윙 도어로 적용되어 여닫기도 편리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이쁜 제품이죠. 파워는 역시 잘만의 제품으로 에코맥스 500W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한 제품으로 품질도 나쁘지 않고 AS도 3년이나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가격은 2022년 3월 8일 샵다나와 기준 공인비 제외 현금가 195,250원, 영재 컴퓨터가 준비한 가격은 조립 공인비 포함 카드 현금 동일가 113,000원입니다. 공인비까지 포함하면 10만원 이상 할인해드린 특가입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장패들을 증정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형 스펙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인텔 코어 i3-12100과 RTX 3050의 조합이 꽤 가성비가 좋아 QHD 해상도로 게임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준비한 게임은 최신 출시되어 인기 상한가 중인 엘든링과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뱅가드이며 각 스펙별 비교가 되도록 모든 게임을 동일하게 QHD 해상도에서 동일한 옵션으로 테스트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먼저 엘든링입니다. 이 게임은 멘탈 붕괴 게임으로 유명한 다크소울의 제작사 프롬소프트에서 만든 게임답게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60프레임 고정이라
그 이상의 프레임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펙으로 엘든링 QHD 상도의 풀 옵션이 충분히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벤치하면 빠질 수 없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프레임 드랍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130에서 140프레임 정도를 지원해주지만 프레임 드랍이 심한 필드 교전 시에도 평균 10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방어해주네요. 12100과 RTX 3050 조합은 정말 역대급 가성비 스펙이네요. 다음은 명작 게임 콜오브듀티 뱅가드입니다. 워낙에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라 그런지 높은 하드웨어 요구 스펙에도 불구 평균 5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지원, 잘렉 없이 게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조립 PC 어땠나요? 디자인도 이쁘죠? 테스트해드린 세 가지 게임 모두 다른 스펙과의 비교를 위해 QHD 상도의 풀옵션으로 극단적인 테스트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옵션을 조정하거나 FHD로 해상도를 조절하여 게임을 즐기신다면 보다 높은 게이밍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2022년 두 번째 조립 PC 종합 최신 추천 견적의 두 번째 견적입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6코어 12스레드 최대 클럭 4.4기가 헤르츠로 동작하며 20만원대의 가격으로 출시되어 출시 초기 잘 나가던 AMD 라이젠 5 5600X의 판매량을 빼앗아 최고의 인기 CPU로 등극한 제품입니다. 불필요한 내장 그래픽 코어를 제거하여 동일 12400 시리즈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F 시리즈로 스펙을 구성하였고요. 이 제품으로 이 시스템 구축 시 중상급의 게이밍 성능, 간단한 영상 편집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두 번째 견적의 경우 쿨링 성능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생각하여 3만원대 가성비 CPU 쿨러 3RC스 RC410을 추가했습니다. 쿨링이 좋을수록 CPU의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아시죠? 자, 역시 메인보드 하면 떠오르는 ASUS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만 3600클럭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 메모리 슬롯도 4개가 지원되는 B660으로 만든 가성비 제품 ASUS 프라임 B660MK D4입니다. RGB LED가 적용된 튜닝 메모리이지만 높이가 낮아 장착 시 CPU 쿨러와 간섭이 없고 디자인도 이쁘고 불량도 거의 없어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인기 상품으로 등극한 올로와이의 블레이드 RGB 블랙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DDR4 3600CL18 제품이며 16기가로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지원합니다. RTX 3050이 가성비 제품이지만 성능 면에서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인데요. QHD 상도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RTX 306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두 번째 추천 견적의 그래픽카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조텍의 제품이고요. 최근 80만원 초반대로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더 추천드립니다. 역시 게이밍 성능은 잠시 후 벤치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PCIe 4.0을 지원하며 순차 읽기 6900, 순차 쓰기 5000MB/s를 지원하는 최고의 가성비 SSD입니다. 병행 수입 제품이지만 2년의 넉넉한 자체 AS 보존 기간을 지원합니다. 전면 120mm LED 펜 3개, 후면 LED 펜 1개 등 총 4개의 쿨링 펜이 기본으로 구성된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케이스, 베이븐 카이저 에어입니다. 쿨링 성능이나 디자인, 마감까지 4만원대 케이스라고는 믿기지 않는 가성비 케이스죠. 쿨러마스터 MWE650 브론즈 V2는 5만원 이하의 가격에 불량률이 매우 낮고 무상 5년에 AS를 지원하는 가성비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위와 같이 구성한 두 번째 견적의 가격은 2022년 3월 8일 샵다나와 현금가 기준 조립공임 제외 161만 8,850원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카드, 현금, 동일가, 공임비 모두 포함 160만 5천원입니다. 공임비까지 생각하면 약 7만원 이상 할인해드린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장패드를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추천 견적의 실게임 성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엘든링입니다. 이 게임은 60프레임 고정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이전에 추천드렸던 12100과 RTX 3050 조합의 게이밍 PC 추천 견적으로도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충분했던 만큼 두 번째 12400과 RTX 3060 견적의 경우는 더 이상의 스펙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네요. 아주 프레임을 꽉 채워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그입니다. 배그는 QHD 상도의 국민 3트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프레임 드랍이 높은 필드 교전 상황에서도 평균 130에서 140프레임을 꾸준히 지원해주며 최저 프레임도 10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발진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배그는 이 정도 스펙은 돼야 할 만합니다.
콜 오브 듀티 뱅가드입니다. QHD 해상도의 풀옵션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전 스펙의 12100과 RTX 3050 조합으로 플레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평균 50프레임 근처를 지원해주며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는데요. 12400과 RTX 3060의 경우 평균 7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지원해주며 매우 매끄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두 번째 추천 조립 PC 어땠나요? 디자인도 예뻐야 하고 성능도 중간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한다면 이전 12100과 RTX 3050과는 다른 성능을 얻을 수 있어 이 두 번째 스펙을 추천드립니다. 미들급 조립 PC가 바로 두 번째 견적입니다. 세 번째 최신 이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인텔 코어 i5 12세대 12600K는 12400과 다른 이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가 적용된 CPU로 6개의 퍼포먼스 코어와 4개의 이피션트 코어로 구성된 고성능 CPU입니다. 6플러스 4코어 16스레드의 설계로 최대 클럭 4.9GHz로 동작하며 코어 i5이지만 무려 전작인 11세대 코어 i9보다 강력한 성능을 지원하는 최고의 CPU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12600K의 발열이 제어 못할 정도로 높지 않아 12400과 같이 3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쿨러 3RC스 RC410을 선택 적용했습니다. RC410은 TDP180W로 12600K의 발열을 제어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거든요. 자, 세 번째 추천 견적은 동일한 ASUS의 B660 칩셋 메인보드이지만 보다 튼튼한 10페이지의 전원부로 만들어진 ASUS 터프 게이밍 B660M2 D4를 선택하였습니다. CPU 오버클럭이 굳이 필요 없는 이 게이밍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Z690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게임 프레임과 직관되는 램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B660 메인보드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빠른 메모리는 게임 프레임을 올려주고 작업 성능을 더 빠르게 도와줍니다. 이에 두 번째 견적과 마찬가지로 DDR4 3600 CL18로 동작하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제품은 RGB LED가 적용되었지만 높이가 낮아 CPU 쿨러 장착 시 간섭이 없는 올로아이 블레이드 RGB 블랙 패키지 16GB입니다. 만약 더 큰 메모리로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옵션 창에서 메모리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픽 카드는 RTX 3070급의 성능에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 때부터 가성비 제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RTX 3060 Ti입니다. 전성비가 좋아 채굴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으로 가격이 떡상했던 제품이었지만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세 번째 견적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RTX 3060 Ti의 성능은 역시 잠시 후 실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CIe 4.0을 지원하며 순차 읽기 6900, 순차 쓰기 5000MB/s를 지원하는 최고의 가성비 SSD 삼성전자 PM9A1 512GB입니다. 병행 수입 제품이지만 2년의 넉넉한 자체 AS 보증 기간을 지원합니다. 자, 네모 반듯한 깔끔한 디자인이 마치 커세어의 케이스를 떠오르게 하는 3RC스 L700은 전면 120mm LED 3개, 후면 120mm LED 1개 등 총 4개의 RGB 펜쿨러가 기본 구성되어 쿨링 성능이 뛰어나고 마감도 좋아 상당히 많이 판매되는 인기 케이스입니다. 역시 6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무상 AS 5년을 지원하는 가성비 파워 서플라이 쿨러마스터 MWE700 브론즈를 선택하였습니다. 파워는 컴퓨터의 안정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부품이기에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세 번째 견적의 가격은 2022년 3월 8일 샵다나와 현금가 기준 국민비 제외 196만 6,780원. 영재 컴퓨터가 준비한 가격은 조립, 공임, 포함, 카드 현금, 동일가 190만원입니다. 공임비까지 생각하면 약 11만원가량 저렴해진 가격이고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장패드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 성능을 보시죠. 12600K와 RTX 3060 Ti 조합부터 고성능 게이밍 PC에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엘든링입니다.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12400과 RTX 3060 조합과 성능적인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말씀드린 대로 12400의 RTX 3060보다 높은 스펙은 엘든링을 플레이하는데 필요가 없네요. 자, 다음은 배그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QHD의 국민 3트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프레임 드랍이 매우 심한 교정 구간과 자기장에서도 평균 160프레임 후반을 지원하며 이전 스펙인 12400과 RTX 3060 대비 20에서 30프레임 더 높은 프레임을 지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144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이 세 번째 견적을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콜 오브 듀티 뱅가드입니다.
역시나 평균 100프레임대를 꾸준히 방어하며 이전에 보여드렸던 12400과 RTX 3060보다 평균 30프레임 이상 높은 프레임을 지원해주네요. 스팀 게임은 컴퓨터의 스펙이 높을수록 게임이 즐거워집니다. 세 번째 추천 조립 PC부터 고성능 게이밍 PC를 할 수 있는데요. 어땠나요? 적용된 인텔 12세대 CPU인 코어 i5 12600K부터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가 지원되기에 진정한 12세대 CPU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전성비가 아주 좋은 RTX 3060Ti와의 조합이라 이번 조립 PC 종합 추천 견적에서 첫 번째 견적과 함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견적이 바로 이 세 번째 견적입니다. 조립 PC 구매 예산이 넉넉하시다면 이 세 번째 견적을 구매하세요. 자, 네 번째 추천 견적은 마지막 추천 견적답게 가장 하이엔드급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견적으로 준비했는지 스펙 보시죠. 8 플러스 4코어 20스레드 최대 클럭 5GHz로 동작하는 고성능 하이엔드급 CPU입니다. QHD 풀옵션 게이밍 혹은 4K 게이밍이나 원컴 방송,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전천후 CPU로서 고성능 하이엔드 시스템 구축에 알맞은 프로세서입니다. 보다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옵션 창에서 CPU 스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CPU 쿨러는 딥쿨 캐슬 360EX ARGB입니다. NGXT 크라켄 X73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쿨링 성능으로는 이기는 현존 최강 가성비 이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ASUS 프라임 Z690P D4는 디자인보다는 성능과 기본기에 충실한 메인보드로 14플러스 1페이지의 전원부로 구성되어 CPU와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팀그룹 T4스 DDR4 4000 CL18 엑스트림 ARGB 패키지는 고클럭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Z690 칩셋을 선택했기 때문에 4000MHz의 고클럭 튜닝 메모리를 선택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몽롱한 LED로 시스템 내부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팀그룹 T4스 D4 4000 CL18 ARGB 패키지입니다. 역시 보다 높은 스펙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자, 모든 게임을 QHD 해상도 풀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한 RTX 3070Ti를 기본으로 선택했고요. 하이엔드 스펙인 만큼 보다 높은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RTX 3080부터 RTX 3080Ti, RTX 309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워낙에 고성능 제품이라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능은 잠시 후 게임 벤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PCIe 4.0을 지원하는 최고의 가성비 SSD 삼성전자 PM9A1 512GB를 SSD로 기본 선택해 놓았습니다. 정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옵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만 워낙에 이 성능 대비 가격 차이가 커서 성능 차이는 없거든요. 저는 PM9A1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최고의 브랜드 이 다크플래시를 알린 케이스가 DLM21 시리즈였다면 현재의 다크플래시를 만든 케이스는 DLX21입니다. 쿨링, 확장성,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본 지원에 9만 원이 채 안 하는 가격은 이 케이스가 보급 형식으로는 높은 가격에도 판매 1위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기본 파워는 에브가 750GQ 80플러스 골드입니다. 80플러스 골드급의 높은 효율, 풀모듈러 타입의 편리함, 지금 현재 기본 스펙으로는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지만 CPU나 그래픽카드를 보다 높은 등급으로 변경하실 거라면 850W 이상으로 파워를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옵션 변경창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리밍 케이블을 추가하여 전체 컬러웨이와 일치화시키고 선정리도 깔끔하게 하여 하이엔드 시스템답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한 네 번째 마지막 하이엔드 조립 PC 추천 견적의 가격은 2022년 3월 8일 샵다나와 기준 현금가 269만 7,300원. 영재 컴퓨터가 드리는 가격은 조립 공임 모두 포함 현금 카드 동일가 259만원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10만원 이상 할인해드린 가격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장패드를 증정해드립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굳이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게임은 마찬가지로 엘든링, 배그, 콜 오브 듀티입니다. 먼저 엘든링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60프레임 고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견적으로 추천드렸던 12400과 RTX 3060의 조합 이상의 견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게임 꿀잼이네요. 엘든링이 요즘 인기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다음은 배그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격이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며 게임 내내 평균 240에서 250프레임을
최저 프레임에도 144 우주방어가 된다니 이게 진정 QHD 해상도인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막강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마 4000클럭짜리 고클럭 램을 사용해서이기도 할 텐데요. 이 정도면 프로게이머가 사용해도 충분한 성능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뱅가드입니다. 프레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스팀 게임들은 고성능 하이엔드 PC로 해야 한다는 게 그래픽으로 설명이 되네요. 이 QHD의 풀 옵션으로 매끄럽게 플레이되는 것이 눈도 편하고 왠지 화질도 더 좋게 보이는 기분입니다. 이런 류의 게임들은 사실 프레임보다는 화려한 그래픽을 보면서 하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급의 PC를 구매하시는 거고요. 맞죠? 오늘 2022년에 두 번째 최신 조립 PC 종합 추천 견적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첫 번째 12100 플러스 RTX 3050, 두 번째 12400 플러스 RTX 3060, 세 번째 12600K 플러스 RTX 3060 Ti, 네 번째 12700K 플러스 RTX 3070 Ti로 구성을 하였고요. 각 스펙별 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CPU나 그래픽 카드를 교차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변경해 주시고요.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가성비 좋은 부품들을 엄선해서 조합해 보았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해 드린 4가지 컴퓨터의 멋진 영상 준비했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I feel the energy align.